안녕하세요, 노스바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 5가지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7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영화 관람료를 도서 공연 등의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수 있게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계좌 추가 납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1주택 고령 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된 경우 그 차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예, 1주택 고령 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추가 납입 한도를 1억 원까지 할수 있게 하는데요. 부부 중에 1인이 60세 이상인 부부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요. 더 궁금한 분들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2023년 6월까지,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 자동차에 적용되었던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 제도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19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 30% 인하 정책을 시행해 왔었다고 하는데요. 7월 1일부터는 기본 세율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자동차 구매 시에 개별 소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출고가 4,200만 원의 그랜저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는 36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는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 제도가 종료되더라도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 경감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 감면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므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차량과 수입되는 차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7월 1일부터는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1999년 이후 연간 5만 불로 유지되어 온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가 7월부터는 10만 불로 확대가 되고요.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 불까지는 금액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 역시 외화차입 신고 기준 금액이 상향이 되는데요. 그간 기업이 연간 3천만 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했는데요. 7월부터 그 기준이 5천만 불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시행일은 2023년 7월 4일부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는 7월부터 여행자 휴대폰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 신고를 통해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를 하고 세금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을 받고 모바일을 통해서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하지만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스방이었습니다.